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주변에 이상하게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좋은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어떨 때 그런 걸 느끼실 것 같으세요?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때 그럴 것 같거든요. 생각이 들 예. 때좀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긴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이 관계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처가 없는 분들은 또 없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더 충격적인지, 얼마나 더 큰지 그런 거의 차이일 텐데. 그래서 일단은, 아, 내가 과거에 되게 상처받은 경험이 많구나. 내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적도 있고, 피해를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내가 미리 걱정하고 좀 쪼그라드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언제 누가 나한테를 해칠지 모르니까 예. 불안하고, 그러니까 더 우리가 불안할 때 일단 긴장하면은 뭔가 어떤 행동을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잖아요. 불안하면 뭘 시도하거나 뭐 예.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위축될 거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일단 아까 의심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나를 이상해 볼지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다면은 모든 인간관계의 베이스로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다는 말인가요?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전에 예.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카렌 호나이라는 정신분석 학자는 대인 관계에서의 좌절을 가지고 성격을 분석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어린 시절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뭔가 일단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지나치게 순응하거나 화를 내거나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그냥 관계를 맺지 않고 냉담하게 거리를 두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 가장 대인관계를 맺을 때 기본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뭔가 누군가 다 나를 해칠 것 같아,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안전의 욕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충족되지 못하고 예.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그 감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그런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면 같아요. 결과적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이제 나는 인간관계 맺는 게 무서운데 외롭고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불안이 현재 어떤 사실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를 인식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내가 좋은 경험을 참못 해봤구나. 지금부터 해봐야겠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안전한 관계부터, 그래도 안전한 가족, 그리고 그래도 친한 친구, 상담사. 상담실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충분히 그 마음을 돌볼 수 있게 그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내가 아무리 내 모습을 드러내도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좋은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상담사가 가장 좋은 선택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속에서 나에게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한 이후에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전을 확인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오히려 저 사람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약간 테스트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테스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계속 안 해도 저 사람이 하는지 아무튼 두고 보자, 약간 이러면서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는 다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락을 자주 안 하면 안 좋아하나? 그리고 또 연락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처음에는 내가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서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뭔가를 행동한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나를 정말 해치는 사람을 알아차리는 건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또 나쁜 경험을 해서 또 역시 관계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계속 보태면 안 되거든요. 요즘에 왜 현대사회는 나르시즘의 사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를 공감하기보다는 포장하고 내세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피해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특정한 말로 나를 막 규정 짓고 나를 짓누르고 이런 사람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또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가사예요. 오, 네. 특이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이렇게 딱 분리해서 내 안에도 좋은 나와 나쁜 나를 딱 분리해서 뭔가 내가 좀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나 나쁜 사람인가? 이러고도 괴로워하고 내가 좋아하던 사람인데 나한테 뭔가 소홀하게 대할 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단절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그 노래 가사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단정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세상은 둘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너는 정말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단정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든 자기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이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도 사람 일도 사람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우리가 또 약간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어 있을 때 누가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나 싶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 같은 애인이 있는데 다른 친구 만나서 뭐해? 친구 안 만나도 돼. 그렇게 뭔가 자기 편의대로 이 상대방을 자기가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친구 관계를 잘 꾸려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되게 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럴 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금 거리를 두고 정말 근데 맞는 말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강하게 말하는 사람도 정말 피해야 되겠지만 약하게 말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갈 거야? 이건 감정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죄책감이 들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이렇게 힘들다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면 또 되게 좀 작아지죠. 또 끌려가기 쉽고. 그래서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면에 내가 상대방과 멀어지게 하는 5년 중에 상대방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투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때 있죠. 네.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온 사람들 좀 부럽고 네네. 질투심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때로는 내가 또 막 자신이 없을 때는 왜 난 열심히 해도 안 되지? 저 사람은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약간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막 키우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채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편안하게 소통하기가 참 어렵겠죠.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면 비교를 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우리가 비교해서 내가 괜찮네 이렇게 느끼지만 또 이렇게 쉽게 자존감이 올라가지만 또 비교를 통해서 또 쉽게 완전 자존감이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를 만났을 때 자꾸 나랑 비교하면서 넌 좋겠다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면 너 이거 안 됐네 난 이거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멀어지겠죠. 예.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랑 자꾸 비교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 그 네. 마음을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사실 부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럼 그냥 부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러우면 부러운 거죠. 그냥 부러우면 부러워해라. 네네.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부러워할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있으면 가지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가지지 못한 거를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부럽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부럽다 하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감정인데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이지? 막 이러면서 거기에 자책하고 그 감정을 붙들고 있을 때 거기 막 분노가 쌓이고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막 경쟁하게 되고 나와 싸우게 되고 그렇게 좀 심각한 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은 아마 이제 부러운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막 괴로운 마음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잘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좀 도태되고 잠자력을 발휘할 수 없어지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가볍게 떠나보낸다면 뭐 부러울 수 있지 떠나보낸다면 내가 가진 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길 수 있겠죠.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혼자일 때 그 외로움과 소외감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네. 요즘에 코로나 시기도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좀 그런 외로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외로운 거를 좀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누구나 혼자 있을 때 외롭거든요. 그리고 외로운 게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는 고독한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 알려주는 기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지, 뭐가 결핍된 거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라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좀 즐기는 것도 저는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랬을 때 최근에 제가 어떤 팟캐스트 들으면서 어떤 분이 새해 계획으로 얘기하셨는데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연락을 한다 이런 이제 계획을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전화를 주고받는 게 되게 귀하고 또 되게 일상적이 되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좀 뜬금없지만 연락했을 때 되게 반가운 그런 반응을 받고 그러면 또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고 예. 때로는 또 연락이 안 닿을 수도 있고 내 생각만큼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럴 때는 또 내가 이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어쩌면 추려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혼자인 상황을 인간관계를 위한 기회로 삼아라. 그렇죠. 네. 아 진짜 그렇네요. 저도 진짜 그 핸드폰을 보고 이 친구한테 연락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연락 안 한 지가 벌써 이제 2년이 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잘 지내냐 내가 진짜 외롭다고만 느낄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할 그런 용기와 네. 그 행동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네.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연락 꺼려지는 게 뭐 연락하면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도 약간 부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날 상황이 아니면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차피 못 만나니까 그냥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걸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이기정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혼자라는 그 고독감에서 탈출하는 방법과 고독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